경찰학에서는 경찰국가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경찰학에서는 경찰국가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경찰국가 시대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경찰국가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중세시대는 전쟁이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 큰 나라 왕이 작은 나라 왕을 손을 봐주려고 딱 마음을 먹어도 교황이 손 보지 말지어다. 그럼 전쟁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해도 교황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 무슨 전쟁을 해. 그러니까 굳이 군비를 증강시킬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이제 교황의 권위가 땅에 딱 뚝 떨어지니까 이제 큰 나라 왕이 작은 나라 왕을 손봐주려면 얼마든지 손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국가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부국 강병으로다가 흐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보게 되면요. 요 절대 군주국가 시대부터는 중상주의라는 걸 들어요. 중상주의는 뭐냐면 상업을 중히 여기는 겁니다. 왜냐면 나라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요때부터 상비군 제도입니다. 옛날에는 상비군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농사 짓고 있다가 전쟁 나면 전쟁하러 가는 거야. 그냥 뭐 여기서 양 치고 있다가 전쟁 나면 전쟁하러 가는 거야. 그랬다가 이때부터는 군대를 그냥 두는 겁니다. 상비군 제도를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상비군 제도죠. 당연히 직업군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서 이때부터는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왕이 어리버리 모든 권한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전문적 사무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국가의 기능이 분화가 됩니다. 이때부터 국가의 기능이 분화가 되고 우리 경찰학에서는 경찰과 행정의 분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경찰과 행정의 분화가 이때부터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국가의 기능이 분화가 되니까 경찰과 행정의 분화가 이때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전문적 사문 전문가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재정이죠. 재정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대를 강하게 하는 거, 이건 군사죠. 이것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교와 사법, 이것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과 군사와 외교와 사법, 여기다가 명령 강제 안 합니다. 전문가한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과 군사와 외교와 사법, 이것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 이것을 경찰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국가 시대에는 재정과 군사와 외교와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이것을 경찰이라고 불렀고 여기서 내무행정 전반이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 경찰 사무죠. 이건 일반적 국가의 작용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재정과 군사와 외교와 사법 이건 전문가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의 특별한 작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의 특별한 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경찰 국가 시대에는 사법을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보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경찰 국가 시대예요. 자, 그러면 경찰학에서 얼마나 사악하게 문제를 내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여기 제외 나오고 여기도 제외가 나오죠. 그럼 얘들을 싹 섞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16세기 독일에서는 재정과 군사와 외교와 사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 작용을 경찰이라 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렇겠네요. 경찰 국가 시대에는 교회 행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경찰이라 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렇겠네요. 또는 또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어떻게 되냐면 16세기 독일에서는 사법을 국가의 특별한 작용으로 보았다. 이렇게도 냅니다. 그것도 틀렸죠? 그렇게 내는 게 경찰학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서 암기를 해야지 이걸 덮어놓고 암기해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학을 외울 때에는 태정태세 문단세 그러는 거 아닙니다. 태정태세 문단세하고 외우면 뭐 할 거야? 중간에 말을 바꾸는데. 아, 그래서 외우려면 아예 문장을 통째로 외워야 돼요. 통째로다가요. 여러분들 왜 고등학교 다닐 때 훈민정음 같은 거, 용비어천과 같은 거 통째로 외웠죠? 나란 말씀이 뒹기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지 아니할 때 어린 백성이 늙어져 홀뿌이셔도 그 뿌들 펴디 못하니 내 이를 어엿비 녹여 28자를 맹가노니 이를 뭐 수비 녹여 이렇게 통째로 외웠죠? 그렇게 외워도 돼요. 근데 그렇게 외울 수 있을 책한 권은요? 그러니까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해를 해주게 되면 당연히
중세는 교회의 힘이 제일 셌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명령 강제할 수 없는 거고요. 경찰 국가 시대는 전쟁이 더럽게 많았으니까 전문적 사문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니까 재정, 군사, 외교, 사법 이걸 전문가한테 맡겼던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경찰 국가 시대예요.